네. 아... 반가운 분입니다. 어? 이분 그분이네요. 네, 그분입니다. 저번에 사연 보냈었던 명령이다. 여자 후배가 생일이라고 하기에 아이스크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알레르기가 있다네요. 다른 선물은 무엇으로 주면 좋을까요? 라고 땡톡 캡처 화면을 네. 증거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막내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한다.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 웃음. 뭔지 궁금하지? 하고 이모티콘 약간 눈 반짝하는 거. 그쵸? 예. 아 예. 대리님 감사해요. 야, 그리고 아이스크림 쿠폰과 함께 선물이야 웃음 맛있게 먹도록 명령이다. 키읔 키읔. 너무 싫다. 너무 싫다. 명령이다 너무 싫다. 와 명령이다 키읔 키읔. 오더저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타죠. 최근 야근 중에 다시 여자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다며 저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다시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무슨 선물함도 아니고 이렇게 막 빼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또 달라고 하니 한편으론 기쁘긴 한데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그래도 저 쿨한 솔로처럼 보였겠죠? 네. 아...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도 톡 사진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리님 혹시 그 아이스크림 쿠폰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오잉? 네, 갑자기 왜? 왜에? 물음표 두 개. 그리고 라이언이 그 다른 캐릭터 안고 빙빙 돌고 있는 그러니까 네, 그... 이미 폭죽 터뜨리고 있어요. 반가움의 상징 같은 예. 이모티콘 하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후배가 남자친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요. 히읗 하나 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쿠폰 바로 보내드리면서 흐흐 언제나 환영이지 크크. 이번엔 진짜 맛있게 먹도록 명령이다. 아 오더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더자. 제일 웃긴 포인트가 라이언이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거. 네. 이미 대리님 혹시 그 아이스크림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네. 나에게 마음이 열렸구나. 근데 분명히 이 후배분께서 남자친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다. 본인은 제외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나한테 이거를 요구한다. 한편으로 기쁘긴 한데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이게 난 왜 기쁜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본인이 씁쓸하다고 하면서 보내자마자 2분 만에 바로 이모티콘을 바로 보내면서 쿨하니까 숨도 안 쉬고 보낸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으로 인해서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랑 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화만 해도 좋아 죽는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명령이닷을 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명령이닷. 제가 보면 킬포는 흐흐입니다. 쿠폰을 보내고 바로 흐흐 언제나 환영이지 크크. 아니 그럼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 그냥 아이스크림을 달래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나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여후배의 남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걸 본인이 그냥 사주는 거야.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괜히 기분이 좋고 이모티콘 날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안쓰럽네요. 채팅창에 아이스크림을 얻어내면서 선까지 긋는 고도의 심리전이 느껴진다고.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선은 확실히 그은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신이 나서 본인은 베텐에 사연으로 올린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이분께 용구기에 일침. 그 이번 주에 병원 한번 가보자. 증상 많이 나올 것 같아. 예. 네. 채팅창에 눈물을 닦아라 명령이다. 명령이다는 오늘까지만 쓰는 걸로. 앞으로 쓰지 않는 걸로. 근데 하지만 베텐에서는 이런 분들이 환영받습니다. 진짜 독특한 캐릭터예요. 월간 오더죠. 네.